2년 가까이 드라마 출연을 쉬고 있다는 배도환. 지금은 혼잡한 도심을 떠나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데요. 제 집 드나들듯 자연스럽게 이웃집 닭장으로 향합니다. 우와. 맞네. 어? 이거 봐봐. 났어. 우와. 어우, 세 개씩 났네. 어느 게 좋은 거예요? 다, 다 그냥 지금. 우와. 먹어봐. 이거 두 개 파는 거는 네. 천 개. 하하, 그 귀하다는 청란을 이렇게 보게 될 줄이야. 어? 아모르디 베타. 오, 잘 나오는데. 오, 최고인데. 최고야. 이곳이 바로 배도환의 전원주택. 자, 들어오세요. 엄마, 손님 오셨어.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니. 배도환이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저랑 좀 닮았죠? 네, 붕어빵 모자가 따로 없군요. 아이고, 네. 이곳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는데요.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도 예전에 이제 연극 배우 하시다가 너무 배가 고프셔서. 아이고, 네. 소리 작.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 1세대 연극 배우로 활동했던 아버지. 사남매 중 유일한 아들로 부모의 희망이었던 그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배우가 됐답니다. 노사 이렇게 항상 이러고 다녔다고. 첫사랑에서 이렇게 하던 거. 제가 엄지가 좀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내가 감독님 이렇게 한번 하면 어때요? 이러면서 엄마, 저녁 엄마, 어? 야, 친구야, 뭐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와, 그거 좋다고. 다양한 드라마에서 감초 역할로 사랑받아온 그가 요 근래에는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머니가 작년 7월 달에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제가 바깥에서 살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힘이 남아도셨는데 그때 급성 담관염인가? 이 쓸개 쪽이 이제 고장이 나셔서 응급실로 실려가신 거예요. 제 대전에서 행사하고 있는데.